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시간 풀을 베고 시원한 물을 끼얹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. 그래서 어디론가 길을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. 여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마치 비에 당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등을 떠미는 것 같은데요. 지금 화면 앞에 칠봉이가 길 안내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고요. 저 앞에 팔봉이가 앞서갑니다. 길 왼쪽에 이제 비해당 산길 비포장인데요. 길 왼쪽에 이맘때 시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. 덜어는 지고 덜어는 지금 절정입니다. 비해당 오르는 산길에 찔레꽃이 많은데요. 화면에 보일 겁니다. 어제와 그제 이곳 경북 의성은 낮 최고 기온이 무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무려 32도까지 올라서 한여름을 방불케 했는데요. 반갑고도 고맙게 간밤에 여기 한 차례 소나기성 비가 내렸습니다. 비가 기온을 끌어내렸고요. 오늘은 낮 최고가 이곳이 25도까지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요. 비그친 하늘은 정말 좋습니다. 유심히 비그친 하늘을 본 사람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텐데요. 오늘은 기온도 낮고 하늘이 몹시 파랗고 뭉게구름이 좋습니다. 마치 초가을 그런 날씨인데요. 이런 날씨가 또한 비해당에 있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화면에 잡히는 녀석이 팔봉이고요. 살뚝절뚝거리는 저 몸에 또 임신했습니다. 자, 이제 비해당 산길도 이렇게 나무와 풀이 자라 녹색으로 지푸름이 깊습니다. 이제 산길을 다 내려왔고요. 여기까지는 비해당에서 내려오는 동안은 언제나 반복하는 길일 수밖에 없고요. 이 박실길입니다. 박실길은 노란 중앙선이 있고 비해당에서 이 길까지 연결되는 길도 물론 박실길입니다. 일단은 오늘도 길 따라 마음 따라 나설 텐데요. 바닷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호수가 되어도 좋고요. 강이 되어도 좋고 그보다 하위 냇물이 되어도 좋습니다. 어디엔가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겁니다. 이제 길이 박실길 상위 안평 의성로인데요. 길 오른쪽 산자락에는 산길을 내려올 때 마란 하얀 찔레꽃과 여기 화면에 이맘때 바로 이맘때부터 여름 꽃 중에 머니 해도 자태를 아름답게 뽐내는 건 넝쿨 장미일 겁니다. 이맘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새빨간 넝쿨 장미도 물론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새하얀 찔레꽃도 그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. 여기가 안평면 소재지 관통하고 있는데요. 허름한 옛날집 담벼락에도 새빨간 장미가 보입니다.
나그네 개인적인 생각은요, 저 새빨간 장미보다 좀 전에 어느 담벼락에는 꽃양귀비도 있었는데요. 꽃양귀비도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. 하지만 넝쿨 장미와 꽃양귀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찔레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무작정 길 따라 나서다가 찔레꽃이 마치 일부러 심어놓은 것 같이 늘어진 그런 길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마저 입니다.